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꿋꿋이 잘 버티던 혜원스님의 우르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와 헤어질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걸 실감한 모양인데요. 갑자기 그냥 울컥하셨어요. 막상 떨어지려니까 막상 하려니까 긴장되나 보다. 부처님의 말씀보단 잠의 유혹에 먼저 큰절 올리는 공자승들. 말한 듣기로 유명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몸살을 피우고 딴청을 부려보아도 사찰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는 건가요?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인지. 그저 세상은 나와 참과 너만이 존재하는 우리 도범스님. 이제 그만 돌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님 되게 바쁘시네요. 아, 동가순이야. 아, 나도 남대로 태어났으면 제가 한번 해볼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부러워요. 이제부터 동자승들은 실제 스님의 수도 과정을 그대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절에서는 생활의 기본인 식사법부터 남다르다 하고요. 발구공양 스님들이 하는 식사법입니다. 스님의 그릇이라는 뜻의 바루에는 채소를 중심으로 한 찬거리가 담기는데요. 심심한 맛이 매력인 사찰 음식. 과연 고기와 과자를 즐겨 먹던 동자승들의 입맛에 잘 맞으려나요? 좀 생소할 거예요. 평소에 먹는 거랑 달라서. 익숙하지 않은 메뉴에 당황하던 표정도 잠시. 잘 먹네요. 이내 방 안에 다발 한 톨도 더 상상했다는 숟가락질 소리만 가득합니다. 나머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먹었는데? 미리 말씀하시지.